남양주 복지전광판 개통식이 11월 29일 동부희망케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복지전광판 개통식은 쾌난타와 드림키즈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본 기념식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바이올린 기증, 사회적 기업인 성우환경과 희망케어 간의 방역서비스 협약서 전달 등 희망케어 지원을 위한 특별 복지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남양주 희망케어와 복지 전광판 개통을 소개하는 단막극에는 이서구 남양주시장과 이정혜 시의회 의장의 인사말도 곁들여져 복지 전광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드디어 복지 전광판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건강교실과 음악연습실 등 동부희망케어센터 시설 관람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2부 실버카페 개소식에는 내빈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테이프 커팅과 어르신들의 축하 공연이 열렸습니다. 남양주 희망케어 시스템은 전국 1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한 대한민국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대표 복지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복지 전광판 개통으로 자원봉사자 이야기, 복지 희망 뉴스 등 남양주시 복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이고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급 누락이나 중복 서비스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되어 시민 복지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희망케어 시스템의 또 다른 변화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더할 수 있길 바랍니다. 쾌TV 조근입니다.